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주말에 2021년도 4.7 보궐선거를 다루면서 뜬금없이 참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큰 공을 세웠구나. 대한민국의 역사 전편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여러분들 이 남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재인의 큰 공적.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참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막뭐 지금 뭐 대한민국에 무슨 이재명이 어떻다, 뭐 대통령 순방이 어떻다, 그렇게 다 초점들을 이리저리 흔들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과제는 이 선거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가 이제 그거를 유지를 못 하면은 다시 대한민국이 2016년 총선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그런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일단 가난해질 겁니다. 가난해지고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는 지도자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런 선출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재산을 약탈할 거니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돈, 네? 돈 중에서 돈을 버는 가장 멋진 방법이 뭡니까? 정치 권력을 위해서 돈을 빼앗는 것처럼 멋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상주의란게 뭡니까? 그냥 정치 권력을 위해서 한 순간에 뭡니까 모든 토지를 다 국유화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뭐딴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것이 경제 활동을 해서 버는 방법도 있지만. 정치 권력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은 얼마나 달콤한 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재산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도 뭐죠? 그냥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쳐 넣을 수도 있고, 간방에 쳐 넣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연결고리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선거가 도덕질 됐다고 내 함께 무슨 피해가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황당한 사람들이지만 많이 있죠. 네. 한 단계 더 나아가보면은, 선거가 도덕질을 당하게 되면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안한 거죠.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할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위한 정치는 자기들끼리 뭐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이익을 자기들끼리 향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세금을 때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빼앗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들짝 하지만, 예. 네. 선거를 빼앗긴 부분에 무덤덤 한 겁니다. 우둔한 거죠. 여러분, 이 그래프가 예술작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시장선거입니다. 이 위대한 작품, 이 걸출한 작품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이 작품은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21년도 4.7 보궐선거지만 이 작품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이런 작품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뭡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라는 것이 예. 박형준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김영춘한테 전산 조작을 통해서 넘기는 겁니다. 중구에서 그렇고 영도구에서 그렇고 서구에서 그렇고 동구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왜 좌우 대칭입니까? 표는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고, 빼앗아서, 빼앗은 것만큼 김영춘 후보에게 더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대칭인 겁니다. 평균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플러스 6.7% 민주당의 김영춘 국힘당의 박형준, 마이너스 6.4%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차이 값이 플러스 6.7% 마이너스 6.4%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플러스 6.7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게 나오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겼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마이너스 6.4%가 낮은 그런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짓을 지금만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때한거 아닙니까? 4.15 여름 총선 때 서울은 전패를 했죠. 미래통합당이. 용산구의 권영세가 극심한 여름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고 서초구 뭐 이런데 한두 사람이 살아남은 거죠. 그 비밀이 뭡니까? 이 숫자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전국 평균 2020년도 사이로 총선에서 이 숫자가 몇 프로였습니까? 더블이었습니다.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라는 것은 합치게 되면 25%가 됩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전국 평균에서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선거 사기를 치른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은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프로를 조작합니까? 플러스 6.7에서 마이너스 6.4%니까 얼추 13%의 표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의 표를 뭡니까? 도둑질을 한 겁니다.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더하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이게 다 누구의 치적입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치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남긴 위대한 치적은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 선거를 다 조작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유산과 전통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새로 집권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뭐 이원석 같은 사람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관심을 필요 한정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사람들도 뭔가 뭔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언급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의 선거 콘텐츠는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훨씬 더 가혹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콘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사람들 전혀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나 뒷놈이나 다 같은 물이란 이야 그래서 후손들이 그냥 뭡니까? 노예로 가는 그냥 예, 위대한 작품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 필치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차익값을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은 예,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정도로 적당히 올리고 아니 그 다음에 이돼지 개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는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총 25%를 조작하는 겁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이런 데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이 잘못하면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예, 잘못하면 들킬 것 같으니까, 얼마 였습니까 네. 플러스 5%, 마이너스 5%, 10%로 줄였습니다.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예. 이게 뭐,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뭡니까? 예. 이 여러분들 그래프, 차익각, 사전투표, 득표일 배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만들어낸 원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데이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 당일 투표 득표수입니다. 그 자료를 예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예그 자료가 여러분 다 무슨 자료입니까? 국민들이 이름 사전 투표에 이름 참여가 표를 던진 것은 다 이름 제쳐 버리고 뭘 용했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입력해 가지고 예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 낸거 아닙니까? 제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제조한 겁니다. 누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이걸 다 만든 거죠. 이런 이야기 이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떡검할 겁니다. 공 박사님, 우리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든 적이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노? 어?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 이야기죠. 너가안 만들었으면 어디서 나왔노?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수출했나? 김정은이가 만들어 뭡니까? 선물로 넘겼냐?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선거 데이터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선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선 차익값을 좀 낮추고 들킬지 모르니까. 47보궐선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몇 표나 러분들 조작했습니다. 거의 13%. 예? 사전 투표 참가자수 13%를 좀 조작을 한거 아닙니까? 예?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중앙 선거관리나 발표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착하게 뭐가 나옵니까? 박형준 표를 빼앗겨서 가지고 그것을 옮긴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숫자 사이의 규칙이 정확하게 찾아진 겁니다. 규칙이 찾아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이런 방송 들으면 좀 뜨끔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표를 만들지 않았냐. 너희들이 조작했지. 누가 조작했냐. 누가 이런 득표수를 만들었냐 그렇게 공병호가 묻는 겁니다. 뭘 바탕으로? 제야 전문가가 선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예? 전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수치인 겁니다. 박영준의 표를 6.4% 뺏어가지고 김영춘한테 더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시카고 나온 이런 통계학과 교수님들 좀말좀 예? 좀 해보이기 바랍니다. 이게 공병호 나라도 아니고 예? 이게 홍길동이 나라도 아니고 이게 김숙현이 나라도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가 가고 나면 자식들이 죽을 고생을 할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서 뭘 찾아냅니까? 조작 공장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표를 몇 퍼센트 이동시켰는지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득표수 제조 공장, 득표수 조작 공장을 찾아냈고 조작 공장 안에는 핵심 이 있지 않습니까? 조작 값이 있지 않습니까? 표를 몇 퍼센트 이동시켰는지 그 조작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딱 뭡니까? 조작된 수치를 수정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드니까 오른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득표율이 0.9% 마이너스 6% 0.6%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선거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정상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이값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차이값이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합니다. 이게 정상 투표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한 것은 이 조작질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 공장의 핵심인 조작 값을 이용해가지고 다 박형준이 빼앗긴 것을 찾아주고 김영춘이 여러분들 공짜로 그냥 넘긴 거,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나니까 오른쪽처럼 정상투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위대한 작업들이 다 마무리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는 너희들이 몇 퍼센트를 훔쳤는지, 몇 표를 도둑질했는지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구별로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발표한 것은 해운대구하고 사하구를 발표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박형준 후보의 표를 10% 빼앗았습니까?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5% 밖에 안 빼앗았습니다.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가지고 김영춘 함께 넘겼습니다. 총 조작 규모는 20%를 조작한 겁니다. 박형준 후보의 사전투표특표수의 10%를 빼앗고 동일한 특표수만큼 조작질한도덕질한 표만큼 김영춘 후보한테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총특표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깜쪽같이 국민들이 속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돼지개라고 생각했던 인간들 가운데 정신줄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낸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도덕질을 했구나. 그것이 문재인과 586운동권과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남긴 가장 걸출한 업적입니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그들이 감방을 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죽은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는 데 기여한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여러분들 검찰총장도 다 공범과 부역자라는 그런 비난과 캐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모조 정상 투표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대주면 착하게 뭡니까? 47 보궐 선거의 중앙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재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연을 할수 있다는 건 뭡니까? 재연을 할수 있다는 것은 바로 왼쪽에 중앙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제조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문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숫자를 만든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당일 득표수는 손을 안댄 선거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고 더하는 아주 간단한 산수를 이용해 가지고 2016년 총선을 제외하고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그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선거를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또스어스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예. 그들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수뇌부가 관여가 됐을 것으로 보이니까.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다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이름 위조된 것은 거짓말을 때릴 수 있고 대법관들 어, 당신들이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지금 와서 다 고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확실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인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되는 후보별 득표수가 증거가 된 겁니다. 그들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선거 사기를 친 겁니다. 그들은 선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과 586 운동권과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정말 걸출한 업적을 대한민국 역사에 남겼다. 그것은 모든 공직선거를 한 번도 아니고, 무려 6섯 번이나 도덕질을 했고, 그도덕질을한 것이 다 하늘 아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전 검찰 특수통 출신인 현직 대통령은 미동도 안 한다.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모든 투표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평균값. 예, 이 차이값이 평균값은 그냥 뭡니까? 예 기분 내키는 대로 넣으면 됩니다. 415 총선 예25% 12.5%를 빼앗고 12.5%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 지방선거 예한20% 조작하자 예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아611 지방선거 뭐 정권도 바뀌고 기분이 좀 이상하니까 예 그냥 들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 예5% 빼앗고 5% 더하고 플러스 10% 조작하는 거. 이게 나라가 아니고, 짐승들의 왕국인 겁니다. 예. 내가 나서 자란 나라지만, 이게 뭐, 이게 뭐, 뭐라고 할까요? <laughs> 예. 이 짓을 전국에서 다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 4.7 보궐선거의 서울특별시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예. 참 조작 잘했습니다. 부산보다 화끈하게 했네요. 한20% 조작을 한 겁니다. 종로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죄다 박영순이가 다 이긴 겁니다. 음? 사전투표의 44개 지역의 44%의 박영순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오시온표를 오지게 도둑질을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오시온표는 9.3%.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3%의 표가 빼앗긴 겁니다. 박영순한테 콕스란히 넘어간 겁니다. 박영순의 차이 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박영선 플러스 10%, 오세훈 마이너스 9.3%,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대략적으로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20% 이동시킨 겁니다. 예. 네.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오세훈을 여러분들 밀었습니다.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어김없이 뭡니까? 전산프로그램 용해가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이든 앞으로 있을 대선이든 앞으로 있던 지방선거이든 이이러들이 이 전산 조작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은 노예가 될 겁니다. 노예. 여러분 이렇게 뭐 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사실이 완전히 밝혀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아는 지성과 양식과 양심과 기계와 결기에 따라 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너희들 도둑질했잖아. 네.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한쪽에 왕창 빼앗고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은 것만큼 왕창 대주고 그러니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니까 이 빼앗긴 쪽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고 더해준 쪽 항상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다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조작공화국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다 무너진 겁니다. 헌법 1조 1항과 여러분들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국민이 어떻게 할 권력을 만듭니까?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가 다 무너진 겁니다. 참정권이 다 훼손된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정치하는 놈들은 아무도 미동도 안한 겁니다. 성관이 눈치나 보고. 대법관 놈들은 어떻습니까? 예? 대법관들이 다 성관이 여러분들 위원장을 지내고 하니까. 일선에 뭐죠 부장, 검사나, 판사들이 다 지역에 먼저 성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다짝짝꿍이 돼가지고. 예? 성관이를 옹호하지 못했으니까. 안달이 나있는 사람. 예, 이건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선거를 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뭡죠? 이게 여러분들 뭐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 이게 작품이잖아요, 작품. 응? 음? 왼쪽이름 조작지를해 놓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작품이 아니고 뭡니까? 오른쪽은 뭡니까? 예. 이 선거 데이터를 왼쪽 선거 데이터를 만든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만든 예, 선거 뭡니까? 예, 후보별 득표수 제조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그 제조 공장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작 값이잖아요. 조작 값을 가지고, 박영선이가 공짜로 이 삼킨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정신없이 이름 빼앗긴 걸다 되찾아주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 차이 값을 구하니까 오른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의 차이 값, 평균 값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마이너스 0.1%, 오세훈 플러스 0.8%,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각 후보에게서 다 거의 같은 수준이다. 수백만 명이 이런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10% 20% 차이가 납니까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그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 뭡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해야 되지 않은 것이 밥솥을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들 한국사 7천 년 가운데서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유지하는 체제는 70년 정도 80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재헌의회가 출범한 19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익들에서 이름들 48년부터 이름들 좌익들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뭐 지금 다 미화하고 하지만 43여 4 3여들 사건, 뭐 여순 반란 사건, 이름 국회 국회 불확지 사건, 이름들 국회가 1948년도 재건 의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름들 곧 바로 한달두달 달 사이에 뭡니까 주한 외국군 철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름 미군이 출근하고 나서 1년 뒤에 6.25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한국사 한국의 근대사는 우리는 지금 백 가지를 불러 가지고 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한국 역사는 그냥 좌익들과의 전쟁의 역사인 겁니다. 자식들하고 유민이 돼 가지고 이 울고 불고 방랑하는 일이 저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도둑질한 자들은 절대 뭐죠? 국민들 위한 정치를 펼칠 수가 없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해줄 수가 없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은 재산을 피가 같이 이런 아끼지만, 그 재산을 니 바로 선거를 빼앗겼을 때 이런 탈취 당하고 약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행히 촌출신답게, 네. 이런 것을 분노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자란 겁니다. 나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분명히 배운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 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밀어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거리인 겁니다. 그런 짓들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586 운동권 세력들이 주도했고, 바로 그 핵심 세력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핵심 세력입니다. 이해찬 씨가 모르겠습니까? 송영길 씨가 모르겠습니까? 권호중 씨가 모르겠습니까? 윤호중 씨가 모르겠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모르겠습니까?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모르겠습니까? 현 국회의장인 김진 뭐그 사람 모르겠습니까? 다 교회 장로들구먼요 네. 교회 장로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처박고 기도는 맨날 복받게 해 주려고 하겠죠.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짓을 여름 한 겁니다. 선거마다 이렇게 뭡니까? 그냥 주문자 행사 방식으로 다 조작률만 조작하게 되면은 모두 다 민주당은 다 뭐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현저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30% 때리면 되고, 기분 좋으면 20%, 55% 따지면 되는 겁니다. 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 이름, 대구를 좀 오지게 이름 조작했으면 이겼죠. 이재명 씨 지금 대통령 돼 있을 건데 참안 됐습니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놈이 되면 뭐, 뭐하고 저놈이 되면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계실 겁니다. 이놈이 되면 밝혀줄 줄 아는데 이놈이 돼도 뭡니까? 아무 짓도 안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이겁니다. 딴거 없습니다. 이거고, 이거를 다 덮기 위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뭡니까? 사건, 사고를 가지고 시문을 치장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보면은, 뭐, 이나라 거의 소듬과 고무라 같습니다. 의인이 없는 겁니다. 예. 다돈 앞에 입 다물고, 부역하고, 예, 별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예, 이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실상입니다.